안 할 것 같은데도 전혀 줄지 않고 네. 3등 기록했습니다. 지금 커티스 켈리죠? 네, 맞아요. 이 선수가 어제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 그렇죠. 1차 때도 2위를 기록하다가 밀렸는데 오늘 그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2차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이제 진정한 멘탈.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이제 상위권 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 때는 5초 26의 스타트를 기록했는데 과연 2차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기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초 27로 1차에 비해서 0.01초 차지만 아직까지 초록불이에요. 마이너스 0.52초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한다면 큰 가능성이 있을 선수로 보입니다. 지금 킴벌리 보스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하고 불과 0.10초 차이밖에 안 나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최대한 잘 타놔야 네. 보스 킴벌리 선수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관건인데 계속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어요. 몸의 방향은 조금 틀어졌지만 이 선수가 끝까지 집중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3번 커브를 통과하면서 최고 시속 구간을 도달해 있는데요. 과연 시속이 얼마큼 나올지 120.23입니다. 시속은 계속 유지되면서 초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50등 올라섭니다. 현재까지 1위 마이너스 0.54. 코치들 좋아하고 있죠. 예, 미국 선수 2, 3등 확보예요. 그렇죠. 한 명의 선수만이 남겨두고 있는데 예, 이 선수 어제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지금 이 선수 금메달 많이 긴장돼